안녕하세요, 광고원입니다. 근데 부산에 사는 20살 광고원이고요. 이름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네요. 누나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과 좋은 노래 기대할게요. 계속 광고원 많이 좋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렵게 찾으셨다고. 네. 우리 작가님들 게시판을 가지셔서 강동원 씨를 찾았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방송이라고 강동원 씨와의 이런 시간 만들어주셔서, 어우,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사실, 제가, 다들 아시죠? 제가 뭐,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그분은 이제 따로, 연기를 하시는 그 강동원 씨고,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또 이렇게 잠깐나마 코멘트를 남겨주신 우리 강동원 씨, 청취자,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신선하다. 예, 네, 안녕하세요, 태연 씨. 저는, 네,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태연의 친한 친구, 예, 네, 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태연의 친한 친구가 이번에 마지막, 2년 동안 하시고, 마지막이라고 하셔가지고요, 예, 네, 참,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도 드릴 겸,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게 됐는데, 네. 아무튼, 네, 태연 씨 참 수고, 2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프로그램, 네, 만들어 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예,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되게, 시간을 섭섭하실라나? 섭섭하실라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마지막 방송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섭섭하셔도, 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다음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예! 와, 오! 아, 네. 이, 와, 강동원 씨예요. 강동원 씨! 이야! 와, 진짜 강동원 씨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죠? 지금, 태연 씨를 한 5, 6번 하신 것 같아요. 셌어요, 저. 와,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와, 이런 날이 있어, 어머. 이야, 와, 어떻게, 그래요. 눈물이 쏙 들어가네요, 지금.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부산에 사시는 강동원 씨의 멘트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방금 들었던,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그 강동원 씨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정말 초대하고 싶었는데,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소녀시대보다 더 바쁜 사람 처음 봤어요. 자, 지금, 좀 가라앉힌 의미에서 제가 노래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범수 씨와 함께 라이브로 불렀던 곡이에요. 남과 여.